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사주팔자 이야기. 오늘 주제는 사주팔자는 인생의 시계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계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뭐 손목 시계도 있고, 뭐 벽걸이 시계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욕실, 화장실에도 이제 시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화장실을 뜨 가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순간 딱 생각이 떠오르는데, 화장실에 만약에 저 시계가 없다 그러면, 그냥 5,000원 주고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이제 욕실 시계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거 5,000원 주고. 그거 그냥 딱 붙여놨습니다. 근데 저 시계가 없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갔잖아요. 지금이 몇인지, 뭐 스마트폰 가지고 시계를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저쪽으로 나가지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손목 시계 꺼내가지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화장실에서 그냥 잠결에 가가지고 뚝 시계를 보니까, 아, 지금 몇 시구나. 그러면서, 아, 조금 있다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하루 일과가 이제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 5,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산그 시계가 이렇게, 내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오늘 아침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이제 사주팔자. 사주팔자도 이게 바로 인생의 시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좀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오늘 주제를 이걸로 잡은 겁니다. 자, 우선 사주팔자를 하나 꺼내보죠. 자, 여기에 하나 꺼냈습니다. 자, 요게 그 유명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유명한.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이걸 막 배워가지고 뭐남 맞추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쥐 팔자부터 보는 거죠. 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남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그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기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남이 있는 거지. 왜 남을 먼저 걱정을 합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저기 일본에 있는 그 우리나라 교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먼저 여러분 걱정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걱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웃들, 주변 사람들. 서울 사람 같으면 서울 사람들 걱정하는 게 그게 순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그런 순서에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자기 걱정 먼저 하라 그랬죠. 자, 요게 자기 사주팔자예요. 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뭘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 팔자에 쓸수 있는 게 있고, 쓸수 없는 게 있어요. 예, 쓸수 있는 거, 쓸수 없는 거. 그러면 쓸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쩌든 개발을 해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죠. 쓸수 없는 거는 어쩌든 안 써가지고, 그게 이렇게 힘을 가지거나 무럭무럭 자라거나 뭐 이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나무 있잖아요. 나무. 처음에는 이제 그 저희 시골에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땅을 조금 이렇게 사놨습니다. 네, 사놔가지고 이제 그뭐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조그만한 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근데 그게 한 30년 되니까 너무 이만합니다. 아니 지금 그걸 뭐 이렇게 벨라 그래도 이뭐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에 있는 거 좋은 거는 어쨌든 캐야 되는데 나쁜 거 있죠. 그걸 갖다가 30년, 40년.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40살이라고 그러면 40년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50살이라고 그러면 50년을 키운 거예요. 그 50년을 키운 그 나무는 이 벨라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게 잘안 돼요. 예. 그래서 자기 사주 팔자에 일단은 뭘 내가 써야 되고 뭘안 써야 되고. 이제 세상은 여러분들이 세상 시계를 보면 아침 뭐 7시네 내 출근 준비해야 돼뭐
뭐 아침 8시네. 나 지금 차 타고 출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시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뭘. 12시 되면 나 점심시간이야. 밥 먹어야 돼. 뭐 저녁에 10시 되면 나잘 시간이야. 자야 돼. 밤 10시에 딱 10시 시계를 보고 내잘 시간이구나. 자고. 내가 일할 시간이구나. 일하고. 밥 먹어야 되는가? 밥 먹고. 요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건강해지죠. 마음이 건강해지죠. 사주팔자도 똑같습니다. 일단 자기가 타고난 그 사주 시계를 보면 거기에 쓸 거, 그 다음에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쓰지 말아야 되는 걸 우리는 흉신, 기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는 대대로 안 써야 돼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써야 되는 거, 정말 개발해야 되는 거는 막 그냥 팽개쳐 놔요. 예, 팽개쳐 놓고 막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점이야. 이건 안 좋은 거야. 그거는 평생을 쓰는 거예요. 갈고 닦아가지고 그 능력이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된 나무가 이렇게 커져가 뒤에는 베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시계는 이걸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자, 두 번째 이제 이게 대운이라는 거예요. 이건 10년 주기로 가거든요. 10년 주기로. 이건 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봄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농사하는 사람은 봄에 이제 그저 땅을 요렇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김을 맨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거 땅을 갈아야 되잖아요. 갈고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하고 여름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 잡초 뽑아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하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겨울 되면 저장하고 요게 인생 사주 이제 우리가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에 와 있다. 겨울에 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찌하든 가만히 있어야 되죠. 막 추워 죽겠는데 밖에 나가지고 뭐밭 농사한다고 겨울에 밭 이거 저거 판다고 파입니까? 안 되죠. 겨울에 씨앗 뿌린다고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렇게 겨울이면 내가 어쩌든 뭔가를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고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공부하는 거, 기술을 배우는 거, 뭐 이런 재주. 저는 이제 제한테 역학 공부 이거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전화 문의가 한 달에 그냥 한 2, 30명 정도입니다. 하루에 한명 정도꼴로 꼭꼭 옵니다. 뭐 오늘 만약에 전화가 안 왔다 그러면 그냥 어제는 두 명, 세 명이 전화가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부지런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유명한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자꾸 물어봐? 이러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동네 아저씨처럼 생겨가지고, 동네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뭐 내한테 별의별 걸다막 물어보고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역학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북극성 프로그램 요거 임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뭐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리고 한달 해보고 안 되면 반납하면 돼요. 반납하면 그저 보증금 돌려줍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10명한테 말하면 그 중에 한명 합니다. 나머지 9명이 안 해요. 왜? 공부 역학 공부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 부모한테 재산 아무리 많이, 뭐, 물론 한 100억 정도 물려받으면 뭐 걱정 안 하고 살면 되지만, 부모한테 재산 조금 물려받는 것보다, 아니면,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보다, 이 기술이 더 좋습니다. 이 기술, 이거 역학 사주 공부해 놓은 그 기술, 이거는 효자 아들보다도, 여러분한테 더 효자 노릇을 합니다. 이 말은 저는 꼭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 한 명, 안 하는 사람 9명. 왜? 안 하는 사람은 어렵거든요. 이 공부 자체가 어려워요. 예, 어렵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참고 하는 사람은 뒤에 뭔가를 얻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언제 공부하느냐? 공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이제 우리가 계절로 따지면 겨울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예, 그리고 밤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밤인지, 낮인지, 겨울인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그거 따질 때, 대운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나 밤이니까 공부해야 돼. 그거는 이제 1년 운이에요. 1년 운. 1년 운에서, 올해 너는 공부해야 될 운. 공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때가, 이제, 그때 공부를 해야 되죠. 열심히 낮에 일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이럴 때, 쥐가 공부한다고 그러면, 직장에서 어떻게 되죠? 찍힙니다.
장사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책 보고 공부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아, 손님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요 1년 운을 봐가지고 지금 낮이다. 이제 계절의 시간처럼, 그 다음에 1년 운 하루의 시간처럼, 시계처럼 시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낮이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되고, 지금 밤이다. 밤에 뭐 직장 가가지고 야근하고, 야근 많이 하는 사람이 유능한 거 아니에요. 정말 유능한 사람은 지가 딱할거 하고, 그리고 칼퇴근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뭐 거기 뭐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뭐 낮에 막 새빠지게 일하고, 저녁에 야근하고, 돌아오는 게 뭔데요?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얻는 거 이런 거저 별로 못 봤습니다. 맨날 남 좋은 일만 시키죠. 근데 정말 자기를 아끼고, 그다음에 세상 시계 보듯이 내 사주의 시계를 정확하게 보고, 내 대운의 계절의 시계를 정확하게 보고, 날짜 행운의 시계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지금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지금은 공부해야 돼. 내가 지금은 쉬어야 돼. 내가 지금은 뭘 해야 돼. 이렇게 딱딱 알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능률적으로 일을, 성과를 낸다는 거죠. 우리가 일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과를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하면 이만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네. 성과를 내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보는 그 시계하고, 그 다음에 요 사주팔자의 시계하고 너무 똑같다는 걸 오늘 아침에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제가 뭐이 이제 북극성삼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거 역학 프로그램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임대를 하게 되면 이제 100시간 공부하는 시간 동영상을 드리죠. 그다음에 책도 한권 드립니다. 이제 이 책은 이제 제가 옛날에 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이제 생활역학 강의를 할때 1년 분량이에요. 1년. 그다음에 이제 그 100시간 그게 이제 1년 동안 강의하는 분량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거의 요점 정리가 다돼 있습니다. 핵심이 다돼 있습니다. 책만 봐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동영상 100시간. 또 그거 가지고 잘또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아까 북극성 프로그램 보고 거기 보면 또 온갖 한게또다돼 있어요. 예, 이래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이게 임대료 5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그리고 이제 20개월 되면 이 프로그램도 여러분 다 드립니다. 아예 드리죠. 이제 처음에 이제 물론 보증금이 있죠. 근데 그 보증금이 20개월 되면 이제 딱 끝나거든요. 끝나면 여러분 거예요. 이게 다뭐 20개월 뒤에 돌려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근데 단 이제 여러분들이 한몇달 해보고 적성 안 맞아 돌려주면 이제 보증금 중에서 한달 사용료가 5만 원이니까 만약에 3달 여러분 공부하고 돌려주면 이제 15만 원 빼고 나머지 75만 원 저희들이 이제 돌려주죠. 예.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인생 시계로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거창하고 너무 크게 목표를 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걸 보고 내 인생 시계 본다. 내 손목 시계처럼 그거 본다. 아침에는 화장실을 가니까 또 갔는데 새벽 1시 30분이에요. 그럼 그때 일어나가 내가 뭐 공부한다. 안 되죠. 새벽 1시 30분이면 이제 화장실 갔다가 바로 들어가서 또 자야 됩니다. 또 봤는데 아침 5시야. 일어나 공부해야 되죠. 일어나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녁 8시 되면 자요. 8시 돼요.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한 7시 넘어, 이제 6시 넘으면 이제 밥 먹거든요. 밥 먹고 조금 이렇게 이제 씻고 쉬었다가 이제 8시 되기 전에 이렇게 쿡 그래가지고 밤에 막 8시, 9시에 전화 오는 게 제일 사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저의 시간이에요. 저의 시간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계는 요렇게 요렇게 돌아가고, 여러분 시계는 저렇게 저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시계 보는 법을 배워야 돼. 아니, 시계 보는 사람, 볼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볼줄 알죠? 근데 사주팔자의 시계, 사주팔자의 시계는 바로 인생의 시계입니다. 사람 삶,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계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자, 요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내가 타고난 거죠. 내가 타고난 거. 내가 뭘 써야 된다. 내가 뭘. 나 산팔자야. 나 물팔자야. 물팔자는 바다가 가지고 놀아야 되죠. 물하고 지팔자가 물팔자니까. 그리고 산팔자는 산에 가서 놀아야 됩니다. 산팔자가 바다에서 놀면 큰일 나죠. 예, 그러면 막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사주 팔자 보고 그걸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이거는 계절. 봄에는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 할 일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 할 일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 할 일이 있어요. 요거는 하루하루 날짜예요. 아침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새벽에는 뭘 해야 되고 낮에는 뭘 해야 되고 저녁에는 뭘 해야 되고 깜깜한 밤중에는 뭘 해야 되고 요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1년 운을 보고 월운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생의 시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시계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 적어놨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자축인묘 진성오미 신유 수레로 싹 다 적어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보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죠. 이걸 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걸 보고 내가 그 시계를 보고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별거 없습니다. 남 사주 봐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이야기. 여기고 치크도 보면서 남을 걸 뭐 본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오늘 사주팔자는 인생의 시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니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사주팔자 역학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